완전 순환 개별 이온 제어 시스템으로 재배 후 회수되는 양액을 모두 재사용하는데요. 이런 완전 순환 방식으로 오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덕분에 극단적으로 물이 부족한 환경에서도 재배 가능하죠. 과거엔 농업을 하늘과 동업하는 것이라 했는데 이곳에서의 농업은 기술과 동업하는 셈입니다. 한번 드셔보시면 저희가 이제 식감이나 맛이나 이런 것들을 다 온도나 습도로 이제 제어를 하는데요. 식감도 샐러드에 가장 맛있는 식감으로 이제 만들 수 있고요. 화학 성분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한번 드셔보시면 이 식감이나 맛이 독특하게 저희가 재배 생육을 시킵니다. 한번 드셔보시죠. 아삭아삭하네요. 네네네. 이렇게 대량 생산하면 기존 농가가 불리해지진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 텐데요. 최재빈 대표 역시 그 생각을 했기에 기존 품종이 아닌 신규 품종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가 이제 그 심장의 박동을 하고 뭐 사람의 피를 공급하는 그런 이제 개념의 수경 재배를 하는 심장부와 같은 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영양액을 가장 적절하게 만들어내고 그 영양액들이 이런 그 수처리 기술들로 접목이 돼서 각 라인별로 각 버티컬 레이어별로 물에 공급이 되고 다시 드레인이 되고 다시 서플라이가 되는 그런 서큘레이션 되는 이제 메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